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철이라서 생새우가 나왔더라고요. 생새우를 한 건 사서 왔어요. 생새우 무국. 시원하고 맛있어요. 맑은 탕으로 끓일 거예요. 고춧가루 안 넣고. 그래서 이렇게 무하고 생새우하고 제가 이거를 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한 세 번 정도 흔들어서 씻어서 물기를 빼놨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지금 아니면 김장철 아니면 이 생새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한 건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하고 간단해요. 이렇게 딸내미도 이 국을 좋아하니까 좀 통에 담아서 줘야 되고 하니까 제가 물을 2리터 했어요. 2리터. 새우가 너무 많아. 만약에 새우 반금만 사시면 돼요. 200g. 식구가 적으면. 무는 그냥 씻어 세척만 했어요. 껍질을 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무부터 끓여야 되니까 무는 한 2cm 정도. 뭐 조금 더 무가 크면 좋아. 그러면 한 2.5cm 정도 하시면 돼요. 1, 2, 2.5. 2.5cm 정도로 이렇게 무를 써세요. 무는 한 반 개 정도. 무를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썰어서 이렇게 너무 얇게 말고 이렇게 약간 두껍게 무를 먼저 끓여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해서 이제 한번 끓여 먹으려고. 왜냐면 김장철 아니면 생새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생선 이거 생새우를 팔아요. 많이 팔아요 요새. 저도 반가워서 얼른 샀어요. 난 무가 너무 커서 안 돼. 그러면 조금 작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무를 푹 한번 끓여서 새우를 넣어야 되니까. 저는 무에 영양분이 많다 해서 껍질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저는 무를 껍질째 쓰는데 난 껍질이 싫어. 그러면 껍질 벗기셔도 돼요. 그래서 껍질 벗기셔도 되고 그냥 저는 영양분이 많다니까 가족들 먹이려고 그냥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솥에 넣어볼게요. 뭐 썰어보고 이 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러면 뭐 두 토막만 끓이면 되고. 저는 무를 좀 시원하게 세 토막을 넣을게요. 한 토막 더 썰을게요. 저는 간은 제가 천일염 볶은 걸 간은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일단 끓이셔. 마늘은 좀 이따가. 무가 이렇게 빠글빠글빠글 맛있게 끓고 있죠? 더 많이 끓여도 좋아요. 더 많이 무가. 그러니까 생새우가 들어가면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림을 두 스푼 넣을게요. 저 마늘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많이 넣을 거예요. 새우가 좀 많은 듯한데 새우를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당근을 넣을게요. 이렇게 물 2리터 했어요. 여러분은 물 1리터 하고 새우 반금만 하시면 돼요. 저는 좀 넉넉하게 끓이려고 새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파도 좀. 파도 그냥 이렇게 어슷어슷 썰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 3cm? 2.53? 너무 크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놨어요. 너무 크면 또 파를 국그릇을 한 공기 다 넣을게. 모자라면 또 썰이면 돼. 이제 난 감칠맛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참치 액젓도 조금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시면 짜니까.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넣으면 돼요. 참치 액젓. 소금을 이렇게 끓죠. 거의 간이 됐어요. 이러면 맑은 탕국이 돼요. 맑은. 그러니까 물을 한 10분, 물 넣고 10분 푹 끓이세요. 물을 10분, 여러분이 이제 200g만 한다 그럴 때 물 1L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물 1L 넣고 물을 썰어서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 물을 썰어서 먼저 이렇게 물을 끓이세요. 이게 익히세요. 거의 다 익었다 싶으면 물이 이렇게 익었죠? 익었다 싶으면 이제 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서 먹으니까 그냥 담백하고 이거 완전 뭐 생새우가 조미료잖아요. 맛있어요. 이제 가을철에 한 몇 번 끓여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부글부글 맛있게 끓죠? 이제 그러면 한번 떠볼게요. 생새우 무국 가을철에만 먹는 거예요. 생새우가 딴 때는 안 나와요. 가을철에 사서 냉동을 시켜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냉동보다가는 그야말로 생새우니까 그냥 생새우를 사다가 이렇게 끓이면 쉬워요. 엄청 쉽죠? 제가 그렇게 담아볼게요. 생새우 무국 완성. 아우, 새우도 푸짐하고 좋아요. 생새우 무국 부끄럽게 퍼볼게요. 아, 맛있겠다.